꽁꽁 얼려줄까? 아니면 활활 태워줄까? 이 검에 영광을 맹세하지! 그 누가 상대더라도 두렵지 않아! 암흑의 마일이 각성에 임박했다. 심판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인력의 여신, 어찌 이런 애송이를 소환하여 대륙을 구제하겠다는 거지? 일단 실력이나 좀 보도록 하지. 나는 강정화의 전투를 갈망한다. 그 빌어먹을 애송이가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군. 마을 밖은 위험한 만물들로 득실거리는데 나와 함께 찾아보지 않겠나? 저는 그저 순간 마을 밖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교활한 마무리 동갑한 거였어요. 저는 반드시 마을을 수호하는 용자가 될 거예요. 파르가의 재난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아무 문장이 헤라운드의 상연을 왜곡하여 묘사를 잔뜩 묻어버렸지. 이 모든 것은 오직 너만이 나를 결결시킬 수 있다. 별들은 너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없다. 지금 파르가의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길. 예언자의 지팡이는 고대의 힘을 이어받았다. 네가 그걸 정화시켜 클라크에게 전해주도록. 클라크가 가를 찾으시는 건가요? 그분은 지금 수여들과 전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얼마 버티지 못할 거예요. 어서 도움을... 이건 예언자의 지팡이? 당신의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 이 마을 녀석들을 심판할 시간이군. 네 덕분에 목숨 하나를 건질 수 있었군. 지하에는 피비린내 나는 마법진이 숨겨져 있다. 아무래도 무언가가 암흑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듯하군.
다른 유저와의 전투도 시도해봐. 더욱 대단한 무기들을 얻게 될지도 몰라. 하루가의 그림자는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암흑 문장의 힘은 여전히 베이지를 뒤덮... 첫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신의 무기를 수집해봐. 더욱 강한 패시브를 얻게 될 거야. 숲은 안개로 뒤덮여 있다. 내 암흑의 화신이 시공의 균열 속에 숨어들어 있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야 한다. 하? 설마 시공의 통로를 열려고 하는 녀석이 있을 줄이야. 이 귀찮은 거미들은 네 첫 만남 기념 선물로 하도록 하지. 네 착륙은 마치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닌 것 같군. 아테나님께서 마물들에게 포위당했다. 나와 함께 지원을 부탁한다. 차기르는 마치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닌 것 같군. 아테나님께서 마물들에게 포위당했대. 나와 함께 지원을 부탁한다. 저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건 당신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이라고요. 반드시 빠르게 성장하여 제 이름 아테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신성하게 만들겠어요. 인류는 영원히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네 실력은 내게 인정받았다. 너만이 아테나의 신마를 해방시킬 수 있다. 다행히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됐군요. 악몽의 족쇄가 암흑의 안테나의 존재를 감추고 있어요. 제우스의 방패는 그것을 파괴할 수 있죠. 그것을 지키고 있는 마을을 조심하세요. 내가 그녀를 오해했고, 죽는 건 무섭지 않다. 제일 힘든 건 많은 사람들의 힘이.
힘과 신념이 굶어지며 사는 것입니다.